네, 안녕하세요. 플레저 성형외과 손윤석 원장입니다. 최근 유튜브에서 좀 화제였고 저도 재밌게 본 영상이 있는데요. 바로 정준하로 차원을 만들기라는 영상이었습니다. 저도 사실은 썸네일을 보고 홀린 듯이 영상을 클릭해서 봤는데요. 정준하 씨의 사진을 부분 잘 잘라서 차은우 씨 얼굴과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영상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. 성형외과 의사로서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정준하 씨로 차은우 씨를 만드는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차은우 만들기의 소스가 되는 정준하 씨의 사진인데요. 이 사진만 보면은 정준하 씨로 차은우 씨를 만든다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죠? 이거는 영상에서 정준하 씨로 만든 차은우 씨 사진인데요. 그럴듯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? 먼저 제작자의 관점에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차은우 씨를 만들려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차은우 씨의 모습을 생각해서 만들기보다는 어떤 특정 차은우 씨의 사진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모델이 되는 차은우 씨의 사진을 찾아봤는데요.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. 이렇게 왼쪽 사진을 모델로 삼아서 차은우 씨의 얼굴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양쪽 사진이 비슷해 보이죠? 그러면 이 제작하신 분이 정준하 씨와 차은우 씨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했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. 자, 아마도 제작자분은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놓고 고민을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. 얼굴형, 눈, 코, 입, 이마, 귀, 눈썹, 헤어스타일 등등 어떤 부분은 살리고 어떤 부분은 교정이 필요한지를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은 두 사람이 어떤 점에서 좀 닮았다고 보시나요? 저는 굳이 따지자면 이 사진에서만큼은 코가 닮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. 심지어 보면은 귀도 다르게 생겼는데 뭐 귀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으시니까요. 아무튼 보시면 코에서도 특히 코끝의 모양이나 콧구멍의 모양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. 다만 콧대는 정준하 씨가 미간 부위가 약간 꺼져 있고 차은우 씨는 전체적으로 높게 쭉 뻗어 있습니다. 다행히 완전히 측면 모습이 아니고 45도 모습이기 때문에 콧대의 높이가 아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. 영상에서도 코는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보입니다. 다음으로 눈썹을 옮기는데요. 정준하 씨가 눈썹이 팔자 눈썹, 즉 눈썹 끝이 이렇게 쳐져 있는 모양이라서 자세히 보시면 옮기면서 그 각도를 조절해서 눈썹 끝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정준하 씨의 양쪽 볼과 턱, 이마로 이제 차은우 씨 얼굴형을 만드는데요. 저는 이 과정이 제일 웃기기도 하고 이분 감각이 진짜 뛰어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새삼 얼굴형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. 정준하 씨가 이중턱이 있어서 턱 라인이 둘이 사실 많이 다른데요. 물론 얼굴형도 전체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일단 이렇게 이중턱까지 같이 옮겨놨고요. 나중에 보면 턱 아래 쉐도잉을 줘서 턱 라인을 더 잘 날렵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. 다음으로 입을 만드는데 정준하 씨가 약간 뻐드렁니가 있으시잖아요. 트레이드마크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이 사진에서 입을 살짝 벌리고 계셔서 이게 더 티가 나는데 그래서 입술 위아래로 이빨이 안 나오도록 잘 따서 옮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 부분도 좀 재치있고 웃겼습니다. 다음으로는 눈인데요. 눈도 사실 두 분이 좀 많이 다릅니다. 차은우 씨도 쌍꺼풀이 있고 남자치고 절대 낮지 않은 쌍꺼풀 라인이지만 정준하 씨는 이보다도 더 높은 쌍꺼풀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필 차은우 씨는 모델이 되는 사진상에서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있어서 쌍꺼풀 라인이 평소보다도 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영상에서 보면 정준하 씨 눈을 따가면서 쌍꺼풀 라인을 없애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해서 눈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기발하고 재밌었는데요. 머리를 기가 막히게 옆으로 엎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멋진 헤어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애교살이 좀 아쉬우셨는지 애교살을 좀 더 갖다 붙이시고 피부톤 정리를 하고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. 결과적으로 정말 정준하 씨에서 이제 차은우 씨가 만들어졌는데요. 이런 영상을 기획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기발하고 재밌었습니다. 영상을 만드시는 분의 눈썰미라든지 감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이분 채널에 다른 재밌는 영상도 많이 있던데요. 혹시 이제 다른 영상도 분석을 원하시면 또 다른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